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주님께서 거주하실 성령으로 하나, 둘, 셋! 그러므로 그러니 해와 성전 벽에 뿌려지는 이 성수가 구원을 주는 세례의 상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 성령의 궁전이 된 저희가 이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이 기도의 집을 찾아주시고 성령의 은총은 당신이 거처하실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말씀과 성차의 힘으로 경복해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뜻품 축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새로 지어서 하느님께 봉헌하게 되어 참으로 봅니다. 사벌성당은 태강성당과 함께 2003년 6월 19일부터 사벌태강이라는 이름으로 본당 공동체를 이루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벌태강본당은 신자 구성은 숫자로구나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보나 본당으로 설정되기에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15년 전 당시에는 농촌교우라는 안동교우의 사정을 특별히
감안해서 교부가 농촌 사목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겠다는 측면에서 본방으로 설정되었다는 역사를 우리 교부 교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15년이라는 본당 역사를 이루며 잘 살아오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렇게 다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동안 사벌성당과 태강성당은 한 본당 공동체의 두 날개처럼 형제 공동체를 이루며 본당 공동체의 발전과 쇄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오늘 사벌성당 공헌식을 기점으로 본당 공동체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강성당 공동체는 2003년 본당으로 설정된 이후 2007년 5월 7일부로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제520호로 지정되어서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당과 사제관이 새롭게 단장되었고 부속 건물 만남의 집과 함께 공동체가 거의 불편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벌 성당 공동체는 수녀원과 교육관은 미리 지었지만 성당 건물은 지은 지 50년이 된 낡은 건물로 공소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또한 주변 도로가 성당 지대보다 높아 흘러든 물길 때문에 성당 외벽이 갈라지는 등 붕괴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오다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시작한 계기는 우연히 옛 사벌 성당에 들른 교우 한 분이 이러한 열악한 성당의 상태를 보고 1억 원을 기부하면서부터입니다. 가톨릭 신문 13면에 사벌 새 성당에 대한 소개가 지면상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말 그대로 작고 아름다운 성당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새 성전은 순례자들을 위한 성당으로 지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순례자들이 이 사벌 성당을 찾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본당과 교구가 함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성인의 동목을 믿으며 제 용서와 주신의 과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축성기도와 도움 예식이 의미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자들의 마음을 영신적 성전으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성인들도 우리와 소리를 맞추어 전구해 주시도록 당부합시다. 주님
사명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전하며 축송 기도를 마칩니다. 당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축제의 기쁜 노래로 당신을 찬미하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저희는 오늘 이 기도의 집을 장엄한 예식으로 영의 주님께 공헌하고자 하오니, 여기서 저희는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성사로 양식을 얻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의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하소서. 이제 새 성전에 불이 모두 켜지고 불이 밝혀지는 동안 성가 421번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것을 내봅니다.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운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너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며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와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받으십시오. 아멘.
다행히 학교 또한 교수님도 주례님께서 그리고 노보초대 노보장신 노보장과 비교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세성당 하느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방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으신 기술자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공헌하신 권력주 주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왔으신 신부님 수도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와주신 모든 손님
230년을 앞두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지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여섯 분이 나오셨네요. 김스테파노 부인 전 헬레나, 노이레나, 박유스티나, 양 마리아나, 장 소피아, 정 미카엘라.
그동안에 열심히 잘 살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방문한 본당에서도 본당 신부님이나 거기는 교우분들이 밥 사줘, 잠자리도 대줘, 그다음 미사 때 공헌하라고 열심히 옆에서 후원해 주셔서 선배 신부님 덕에 선배 신부님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공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당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제 능력은 없는데 제 말을 듣고 또 제가 얘기한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교우분들이 공헌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어떤 때 노래하고 나니까 어떤 할머니, 신자분이 대구에서 신부님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 한 90만원 내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2,500만원. 신부님 노래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를 듣겠습니다. 제가 항상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신부님도 그러십니다.